안녕. 오늘은 빨간 모자 읽어줄게요. 그림 형제 원작이죠. 올가 자크하로바 그림, 한국 슈타이너에서 발표했네요. 독일 작가의 책이네요. 빨간 모자. 옛날 어느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죠. 아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빨간 모자를 무척 좋아해서 늘 쓰고 다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주인공 소녀가 쓰고 있는 빨간 모자는 독일 알스펠트 지방의 민속 의상이래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빨간 모자야 할머니 편찮으셔. 이 케이크와 포도주를 할머니께 갖다 드려. 한눈 팔지 말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빨간 모자는 엄마와 단단히 약속하고 집을 나섰어요. 알스펠트 지방에 결혼한 여성은 보라색 모자를 썼다네요. 할머니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에 있었죠. 빨간 모자가 숲으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늑대가 나타나 말을 걸었죠. 안녕, 어디 가니? 응, 할머니에게 가는 길이야.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 할머니 댁 어디야? 이 오솔길을 쭉 따라가면 나와.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짐승인 줄도 모르고 상냥하게 대답했죠. 옳지, 먼저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빨간 모자가 오면 꿀꺽 먹어야지. 늑대는 속으로 생각하며 빨간 모자를 꾀었어요. 꽃이 참 예쁘지? 저 꽃들을 꺾어다 드리면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텐데. 늑대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빨간 모자는 엄마와 한 약속을 잊고 꽃을 꺾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빨간 모자가 꽃 꺾고 있는 동안 늑대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죠. 누구요? 할머니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리려고 케이크랑 포도주를 가져왔죠? 늑대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어요. 빨간 모자라고?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죠? 늑대는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할머니 잠옷을 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빨간 모자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꽃을 하나로 안고 왔어요. 할머니 좋았어요. 빨간 모자예요. 얘야, 문이 열려있단다. 어서 들어오렴. 빨간 모자는 집안으로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케이크랑 포도주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 이상해요. 늑대는 얼른 쿨룩쿨룩 기침하며 말했죠. 목감기가 심해서 그렇단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침대 곁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할머니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귀가 엄청 크네요. 그래야 네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늑대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어요. 할머니 눈이 엄청 크네요. 그래야 너를 잘 볼 수 있지. 그런데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야 너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늑대는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켰죠. 늑대는 배가 부르자 소울소울 잠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들어가 골아떨어졌죠. 드르렁 푸 드르렁 드르렁. 그때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죠.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한데? 사냥꾼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가 편찮으신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군. 집안으로 들어간 사냥꾼은 깜짝 놀랐죠. 오호라, 저 못된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구나. 사냥꾼은 칼로 조심조심 늑대의 배를 갈랐죠. 그러자 빨간 모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할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기어나왔고요. 늑대가 깨기 전에 뱃속에 돌멩이를 채워넣어야겠다. 빨간 모자가 커다란 돌멩이들을 주워오자 사냥꾼이 늑대 뱃속에 가득 집어넣었죠. 그리고 할머니 늑대의 배를 꼼꼼하게 꿰맸어요. 사냥꾼과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숨어서 늑대를 지켜보았죠. 얼마쯤 지나자 잠에서 깬 늑대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덜커덕 덜커덕 늑대의 뱃속에서 돌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배야,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늑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들이 덜커덕 덜커덕. 아이고 배야, 늑대 죽네.
늑대는 배를 주며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다 푹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빨간 모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죠. 할머니, 다시는 한눈 팔지 않을게요. 빨간 모자의 마을 알스페드 이곳이네요. 그리고 광장에는 빨간 모자 동상이 서 있는 분수대가 있대요. 알스펠트에는 해마다 빨간 모자 축제가 일어난대요. 빨간 모자 소녀가 살던 독일의 전통 가옥인데요. 나무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엮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나무 사이에 흙과 볏짚을 넣어 채워넣는데요. 빨간 모자의 집이네요. 독일 헤센주의 민속 의상을 입고 있는 빨간 모자네요. 엄마는 보라색, 아이는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요. 민속 의상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빨간색, 결혼한 여성은 검은색 방울을 달았대요. 방울이 크면 7개를 달고 작으면 11개를 달았다네요. 이렇게 커다란 면, 비단이나 면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슈브레발트 여성들은 했대요. 네모 모양의 커다란 스카프, 두 개의 작은 스카프로 만든 다음에 자수나 레이스 장식을 한 거래요. 바덴 지역 여성들은 커다란 검은 리본으로 머리를 장식했는데 리본의 양 옆에는 긴 술 장식을 늘어놓았대요. 늑대는 정말 나쁜 동물일까요? 유럽 동화에는 늑대가 사납고 교활한 모습으로 많이 나온대요. 하지만 신화나 전설에는 지혜롭고 다정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동물로 표현되어 있다네요. 또 늑대가 키운 아이들도 있죠. 신화나 전설에 보면 나오죠. 로마를 세운 로뮬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죠. 정글북 키플링이 지은 책인데요. 모글리라는 아이가 새끼 늑대와 함께 엄마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가지 종류의 빨간 모자 이야기가 있다네요. 이것이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의 장면이죠. 지금 읽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샤를 페로의 빨간 망토라는 그 그림책의 한 장면이네요. 소녀는 늑대의 거지 친절에 넘어가서 잡아먹힌대요. 빨간 모자는 한눈 팔지 않으라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위험에 빠졌고요. 오늘은 빨간 모자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